안녕하십니까. 또 K리그 2022 시즌이 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또 김영일 위원 모시고 오늘 또 K리그 프리뷰 12개 팀을 간단하게 좀 짚어볼 예정인데, K리그 1으로. 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일단 우승 싸움에도 작년에는 2강이었다면은 저는 제주까지 포함해서 3강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대구는 그 밑에 이제 우승이 목표라 하던데. 감독님과 선수들 모두. 대구는 ACL을 목표라기보다 좀 ACL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프리 빌로 나누게 될 시에도 또 어느 팀이 강등될 것인가도 그치.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올 시즌엔 될것 같아요. 아, 저는 팀들 얘기 좀 재밌게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또 우리 꿀TV가 올 시즌에도 어김없이 또 이제 K리그 영상, 또 영상 권리를 획득해서 또 재밌는 다양한 경기 영상과 함께 우리 또 김영일 위원과 함께 또 분석하는 시간을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부터 가봅시다. 자, 김상식 감독이 이제 2년차를 맞이했어요. 일단 선수들, 영입한 선수들과 나간 선수들 위주로 좀 알아볼 텐데, 자, 가장 기대되는 선수, 어떠한 선수로 보십니까? 전북 현대에서 저는 가장 기대되는 선수라고 하면은 저는 백승호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그치. 또 이제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작년 초반에 좀 경기력이 들쑥날쑥했다면은 김상식 감독의 믿음을 계속 주었고, 김상식 감독이 그치. 그러면서 본인도 본인의 축구를 잘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북이 핵이 됐는데, 올 시즌도 아마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수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전북의 백승호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또 백승호가 이제 전북의 그 영입생들 이적으로 아저저 영입을 했던 그 이적생들을 보니까 이제 뭐 맹성우냐 이제 박진섭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때에 따라서 김상식 감독이 백승호를 좀 위쪽 공격적으로 좀 올려서 그게 또 어렸을 때부터 다져온 그 공격 재능을 또좀 이렇게 또 선보이게 해줄지 뽐내게 해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전북의 강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스트라이커가 아 여전해요 뭐 역시. 그렇죠. 뭐 일류첸코, 구스타보 선수들이 다 있다는 것은 정말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일 수도 있겠고, 다만 작년에 비해 수비 파괴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좀 데리고 오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 비해서는 수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좀 사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약한 부분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홍정호의 파트너, 센터백 파트너가 조금 영입을 통해서 파트너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안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권경흠부터 시작해서 네네. 예, 여러 가지 또 선수들이 뭐 정태욱이나 뭐 김진혁 이런 선수들이 뭐 올랐는데 좀안된 부분들. 그리고 풀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용과 김진수 약간 또또이 나이도 좀 많아지고, 또 김진수 선수는 또 여름에 이제 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인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철순이라는 네, 든든한 이제 후방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 좌우 백들일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일단 구단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포지션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영입을 좀 타진 해봤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이런 선수들 스쿼드로 쭉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 한번 볼게요. 홍명보 감독도 이제 부임 2년 차를 맞이해서 올해는 우승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울산 영입된 선수들 보면은, 와, 일단 또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또 울산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새롭게 또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 울산 인앤아웃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보다는 아웃에 먼저 아, 문의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치. 정말 이동준, 이동경, 오세훈, 거기에 불투이스, 거기에 윤빛가람, 홍철. 홍철까지 뭐다 베스트 멤버에 포함돼 있던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선수들의 뎁스가 낮아진 게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우려도 있는데,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울산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은 올 시즌도 우승 후보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팀에서도 주전 수비로 뛰고 있는 김영건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후방부터 탄탄히, 또 조현우가 지키는 골문부터 시작해서 후방부터 탄탄히 나가면서
좀 우승을 노리겠다. 뭐 공격 좋은 팀은 게임에서 이기지만 수비가 좋으면 우승한다고 하잖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전방이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올 시즌 울산에서 새로운 외국인을 영입했잖아요. 레오나르도. 네. 그 선수 활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들에 또 일본 선수 아마노준. 네, 아마노준 선수를 영입하면서 좀 단단하게 좀 만들기 위한 홍명보 감독의 포석이 좀 느껴지는데 과연 외국 선수들이 얼마나 팀에서 그치. 초반부터 좋은 활약을 펼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선수가 이제 산둥 그 중국 출신인데 중국 그 리그에서 뛰다 왔는데 과거에 이제 전북의 레오나르도만큼 활약해 준다면 홍명보 감독은 엄청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아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팀 대구. 이 지난 시즌 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대구 FC 또 가마 감독 부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가장 그러니까 올 시즌 감독이 바뀐 팀 중에 하나라면은 대구 가마 감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일한 외국인 감독. 네, 그렇죠. 유일한 외국인 감독이고 캐리그 원에서. 아 가마 감독에 대한 의문점은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광래 사장과. 그치. 먼저 발을 맞춰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마 감독에 대한 이제 의심은 들지 않는데 다만 아쉽다면은 정승원 선수 나가고요. 네, 또 누가 나갔죠? 뭐 황순민도 나가고. 네, 황순민 선수 나가고. 찌바사, 뭐 김재우, 뭐 많이 나가고. 많이 나가고 또 이제 외국인 공격수들이죠.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가 작년만큼의 체력이 남아 있을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에선 살짝 좀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일단 그리고 영입한 선수들 보면 이제 골키퍼를 보강을 하면서 물론 최영원 선수도 지난 시즌 맹활약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를 3위까지 또 끌고 올라간 또 역할을 해줬는데 그렇지만 좀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오승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뒷문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징야 에드가의 노쇠와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측면들이 또 영입에 대구 하면서 또 대구만의 그런 발빠른 플레이들이 또 이제 홍철과 이태희로 계속적으로 이제 또 계속 공격진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공격력을 기대해 보고 있는 대구 FC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제주. 아 제주가의 복병이야 이거 진짜. 제주. 네. 저는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네. 저는 작년에도 뭐 중간에 정말 진짜 큰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정말 잘 넘어가면서 팀이 단단해졌고 거기에 올 시즌 최용준과 윤빛가랑 진짜 코어를 제대로 보강을 하면서 팀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뭐 이창민이라든지 이런 또 미드필더진과의 그런 또 조화를 이루면서. 막강한 또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데 아 제주 공격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 최전방에는 물론 조민규 선수가 올 시즌도 득점왕을 목표로 한 20골 또 박 나오는 이번 시즌? 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윤빛가랑 패스 쭉쭉 뿌려주고 그렇죠. 조민규가 또 마무리해주고 네. 올 시즌 더욱더 조민규의 득점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치. 준민규 선수의 득점포를 올 시즌도 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양쪽 사이드가 제로소와 또 새로운 외국인이 있습니다. 조나탄 링. 네. 조나탄 링 선수가 새로 투입됐기 때문에 아, 이 시너지는 정말 대단한 폭발력을 좀 가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지의 제왕이네. 아 제주 정말 이후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 받아줘야지. 반지의 제왕을 몰라서? 반지 아니 링이라 링이니까? 아 근데 그가 과연 반지의 제왕이 될 것인가? 근데 조나타 링 선수도 왼발잡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또 제루소 선수랑 또 그러게. 포지션이 겹치는데 제주는 제루소 선수도 오른쪽을 볼 수 있다. 반대발로 하면 되니까. 네. 또 그런 또 전술을 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주가 그리고 또 이제 뭐 김동준, 이지솔 이런 선수들을 또 대전에서 영입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젊은 피를 좀 강화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김주공 이런 선수들도 또 영입사함이 굉장히 좀 치열했어요 은근히. 하지만 제주가 또 품으면서 득점력을 조금이라도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팀 어디입니까? 수원FC.
이번 그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았던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우협씨. 이승우 선수가 일단 K리그로 돌아왔다는 거에서는 저는 너무 반갑고 환영이죠. 예, 환영합니다. 이만큼 정말 이름이 있고 커리어가 있고 탤런트적인 면에서 두루 같은 선수가 K리그를 좀 더 흥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승우 선수가 컨디션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좀 수원FC의 성적도 왔다 갔다 좀 내리막과 오르막과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승우가 사실 이제 수원FC로 오기 전에는 벨기에에서 많은 경기를 또 수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경기 감각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동계훈련을 통해서 빨리 적응을 했다면은 또 그래도 좀 시즌 초반부터 경기 좀 나오길 바라는 팬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승우 외에도 이제 굉장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뭐 면면을 보면 이범영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황순민 그리고 김현 신재원 신세계 뭐 다양한 포지션에서 두루 그래도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스쿼드를 좀 더 탄탄하게 보여줬던 김동균 감독입니다. 스냅시 어떻게 예상하세요 올 시즌? 올 시즌도 저는 스프릿 A 상위 팀에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작년 시즌과 동일하게 정말 알토랑 같은 영입으로서 수원FC의 김동균 감독의 좀 단단한 축구를 좀 올 시즌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엔 이제 지난 시즌 파이널 A에 막차를 탔던 수원삼성 박건우 감독의 수원삼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삼성은 일단 나간 선수들이 그래도 눈에 띄어요. 그렇죠. 일단 정상민 선수가 유럽에 진출했고요. 야. 그리고 김민우 선수가 이제 서정 감독님이 있는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권창우 선수가 상무에 입대하면서 수원 팬들은 좀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그래도 좀 수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던 선수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에 아쉬울 법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또 다시 영입된 들어온 선수들을 좀 합을 보면은 수원 삼성도 나쁘지 않다. 수원이 일단 불투이스 그래갖고 또 수원 팬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던 사리치. 네.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외국인 그레닝, 네. 세바스티안 그레닝, 그로닝인가? 그로닝이라 부르는 그로닝, 것 같더라고요. 그로닝이라는 선수. 그리고 난 이 선수가 정말 영입 같은 그 복귀인 것 같아. 누구? 오형규. 나 오형규 너무 좋아하거든. 정말 이 선수는 또 22세 또 카드로 최고의 선수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은 지금. 상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규성 선수 있잖아요. 저는 그 선수의 좀 대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표팀까지 그런가 좀. 네, 저는 대표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스타일의 좀 선수이지 않을까. 네, 오영규 선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제대했는데 22세야. 21세지 사실. 아, 정말 어릴 카드야. 때, 네, 정말 어릴 때 잘 갔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와, 너무나도 기대되는. 오영규 선수, 정상빈 선수의 공백을 또 완벽하게 메워줄 것 같은 오영규 선수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또 이 인기팀 FC 서울. 또 지난 시즌 막판에 또 안익수 감독의 또 신드롬을 우리가 또 봤는데 오직 익수, 익수 그리스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올겨울 동계훈련을 가장 빡시게 한 팀이 정말. FC 서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정말 힘든 동계훈련을 선수들이 잘 따라왔다면은 저는 올 시즌 안익수 감독의 축구를 FC 서울 선수들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은 저는 성적도 수직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서울 내가 그 서울 동계훈련을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보니까 선수들이 게임 훈련 한 2시간 반 오후에 끝나고 나면 기어가더라고. 네. 버스를 기어가서 타더라고. 힘들어갖고 식사하고 방에 들어가서 다 그냥 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네. 너무 빡빡하게 1차 때는 너무 힘들었대. 특히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서울은 그래도 이제 뭐 선수들을 쭉 보면은 벤 할로란 뭐 이런 선수 히카르도 실바 뭐 공수에 벨레 헨드로라는 이제 윙어고 시카르도 실바는 이제 센터백
수비 자원인데 그런 이제 최전방과 전방과 후방에 이제 좀 외국인 선수 든든한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뭔가 이제 기존 외국인 선수인 오스마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의 좀 호흡 이런 거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서울 또 기성용이 또 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표팀 멤버인 나상호 이런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주고 있고 조영욱이 또 그렇죠 뭐 후반기에 또 날랐으니까 계속 또 분위기를 이어가서 아닉스 감독의 그런 또 아닉스 감독만의 그런 또 전술적인 특징이 있는 축구 그런 것들이 잘 또 먹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팀 인천. 일단 선수들 그러니까 일단 작년 베테랑 선수들과 재계약을 모두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선수단에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이명주라는 네, 진짜 최고의 미드필더를 영입하면서 허리 힘은 더 단단해졌고요. 또 서울에서 또 여름 네. 여름도 영입하면서 더욱 더 이제 많이 뛰는 축구 미드필더들이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갖고 또 보면은 이제 뭐 이주용이라든지 뭐 저기 이동수도 이제 중원에 있었고 그다음에 공격에는 이용재, 홍시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김현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공격진 무고사가 지난 시즌에 살짝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네, 좀 후반기 때 좀 폼이 떨어졌죠.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만 아쉬운 걸 따지자면은 일단은 김현 선수가 나간 자리에 이용재 선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용재 선수도 지금 K리그에 첫 발을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무고사 선수가 지난 후반기 때 네,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 시즌 그 폼을 좀 빠르게 되찾는다면은 뭐 인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은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주장도 바뀌면서 또 오반숙 선수 또 이 베테랑 선수들이 팀을 또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또 팀을 꾸려가고 있는데 인천의 또 행보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무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왔던 포항스틸러스를 한번 볼게요.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스틸러스. 뭐 포항은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외국인 선수의 고민이 너무 많던 팀이라. 그러니까 작년 시즌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작년 시즌에 포항이 ACL에서 준우승한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치. 그리고 작년 시즌에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면서 부상이 됐던 이적이 됐던 네, 송민규 선수 뭐 전북 가고요 강현무 선수 뭐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이 정말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준우승은 ACL 준우승은 정말 큰 역할이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올 시즌에 뭔가가 좀 돌아왔어야 된단 말이죠. 그치. 선수들이 보강이 좀 필요했을 텐데 보강다운 보강을 좀 이루지 못한 게 저는 포항이 올 시즌의 전망도 올 시즌 또 김기동의 매직을 또 또 한 번 또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마음 아픕니다. 네. 결국에 또 김기동 감독한테 의존하는. 네네. 아니 근데 외국인 선수 한 명 뭐 나이지리아 한 명 영입했다 그러던데. 오그부 모지스 오그부. 이 친구가 공중제비를던데 골 넣고 공중제비를 두나 봐. 하여튼 이런 이 친구가 영입을 하면서 공격 쓴 것 같은데 또 이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또 이 팔라시오스가 얼마나 좋은 활약 호흡을. 보여주는 약간 내가 볼 때 이 오그부라는 친구가 내가 게임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냥 느낌이 오그부가 살아나고 이제 터져주면 팔라시오스 같이 터질 것 같아. 약간 비슷한 스타일 같아. 막 짝짝꿍도 하고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포항이고 한번 경기를 한번 현장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남 한번 볼게요. 김남일 감독의 짠물 수비, 짠물 축구 성남이 올 시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수비가 좀 많이 강화했어. 그렇죠. 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강화를 많이 했어. 그렇죠. 전북의 김민혁 선수가 영입됐고요. 또 포항의 권한규 선수도 됐고 또 여기는 또 대표팀에 다녀온 최지무. 네, 최지무 선수까지 있으니까는 뭐 뒷문은 권경원 선수가 나갔지만은 저는 올 시즌도 성남의 뒷문은 튼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후방에 또 김영광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수비는 합격점. 수비는 합격점인데 공격으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음표가 좀 드는 게 성남의 공격력이 아닐까. 약간 피라미드 형태 같아요. 네네네. 공격으로 갈수록 좀 약간 올 시즌에도 밀리치한테 좀 많은 의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금 고민이 드는 성남일 것 같은데
또 뮬리치가 또그 라마단 그 기간 동안 또 밥을 안 먹어서 힘을 못 쓰더라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일 것 같은데, 뭐 박용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성남이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네요. 이 지금 영입된 선수들 보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남은 윌리치가 터지려면은 양쪽 윙 포드가 터져줘야 되는데, 작년 시즌 성남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양쪽 날개가 터지지 없었죠. 못하면서 밀리치까지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올 시즌은 좀 양쪽 윙포드가 터져줘야지만이 밀리치까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리차드도 없잖아.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뭐 수비에서 많이 메꿨으니까. 네네네. 네. 자, 다음은 이제 강원FC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강원F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FC는 지금 지금 녹화 당일날 좀 최대 이슈 임채민 선수가 이제 최근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공백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이거? 뭐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은 임채민 선수 뭐 지금 이장수 감독님 따라서 뭐 중국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확신이 든것 같고요. 예, 가는 쪽으로 확신이 든것 같고 일단 강원 선수들을 일단은 제껴놓고 저는 강원의 최용수 감독의 축구가 과연 어느 정도로 보여질지 저는 그게 가장 기대가 되고 있어요. 최용수 감독의 그런 이제 3백 이런 것들이 또 강원에도 잘또 이식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가 관건인데, 그래도 어쨌든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잖아. 일단 골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공격진 강원의 공격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정엽, 고무열, 그리고 김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그 친구 디노, 그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는 이제 아직 뭐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정엽이 좀 골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연계형 플레이, 연계형 스트라이커에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용수 감독한테 좀 기대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당대 최고의 그렇지. 스트라이커로서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용수 감독인데 이정엽, 고무열 선수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항의 고무열일 때 감독이 황선홍 감독님이었단 말이죠. 그럼 최용수 감독님이라면은 분명히 이정엽 선수도 포텐을 터트리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와, 이정엽이 득점포만 이제 뭐한 10골 이상 넣어준다면, 강원은 뭐, 충분히 주인권 이상에서 경쟁을 할수 있는 팀으로 변모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 대망의 마지막 팀, 김천 상무인데, 이 팀은 우승 후보야. 내가 볼때 우승 후보야, 이건. 정말 모든 팀들이 가장 견제해야 되는 팀이 김천 상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면면을 보면은, 어쨌든 이번에 가장 최근에 입대한 선수들이 김지현, 강윤성, 권창훈, 이영재. 여기서 일단 권창훈, 이영재는 뭐 대표팀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규성이라든지 정승현, 박지수 뭐 이런 선수들이 막강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순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 지금? 난한 3위 봐. 아, 진짜요? 우승 보는 거야? 아니요, 저는 우승까지는 안 보는데 상위 스프릿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치, 네. 들어가지. 이 멤버면은 그리고 진짜 김태환 감독의 이 아우르는 리더십이면은 선수들 충분히 저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저는 상위 스프릿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규성이라든지 이런 핵심 선수들이 9월에 제대를 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그 동아시아컵 대회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대부분 K리그 선수들은 나갈 텐데, 그러면 또 김천이 많이 빠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안 게임도 있지만, 아시안 게임은 뭐 김천 선수들이 많이 차출되진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변수들이 이제 시즌 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김태형 감독이 잘또 요리조리 잘또 컨트롤 해준다면은 전한 3위 정도 봅니다. 김천 김태환의 감독 뭐 정말 삼전수전을 다다 겪었지. 겪은 다김 겪었지. 상무에서 삼전수전을 다 겪은 감독이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뭐 어떤 변수가 나와도 저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다 좀 팀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현재 시점으로 상황들을 좀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우승팀. 네. 누굽니까? 우승팀과 우리 잔류 한번, 아, 저 강등 한번 우리 찝어봅시다. 아직 뭐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뭐 몇 게임 보면은 제가 우승팀이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작년 시즌 끝나고 나서 아 내년에 그 2022년에는 울산이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울산에 갑자기 빠졌어. 오! 멤버들이 너무 갑자기 빠지면서 그래도 또 보게 되면은 올 시즌도 전북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일단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2022 K리그 전북 우승을 점쳐봅니다. 그리고 어제 그 K리그 시상식이 아니라 그 미디어데이, 네. 겐박 미디어데이 했을 때 그 감독들, 네. 이 이제 누가 우승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도 전북이 한 표가 더 많았다면서. 전북이 그래도 제일 많은 그 예상 표를 받은 팀으로 뽑혔는데, 하, 저도 그래요 사실. 전북이 그래도 또 6연패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어쨌든 재밌는 또 우승 경쟁, 제주 막 이런 팀들이 또 가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승 경쟁이 재밌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자, 그럼 강등 예상팀 한번. 자, 강등 경쟁 세 팀을 한번 뽑아봅시다. 한 팀은 좀 너무 가혹하니까 아직 뚜껑도 안 열어봤는데 우리가 그럴 순 없잖아. 아, 저는 스프릿 B에서 좀 팀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팀들이 포항. 포항이. 네. 진짜. 그리고 성남. 그렇지, 성남. 네. 그리고 강원이 올 시즌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솔직히 대구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구. 네. 강등? 아니요, 강등은 아닌데. 파이널 B. 네. 만약에 이제 진짜 가마 감독이 아직 그 감독으로서 K리그에서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변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지만, 네. 그리고 지금 훈련할 때 엄청 빡세게 한대. 선수들이 힘들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그 시즌 중에 나타나는 변수를 또 대응하는 거에 조금 이제 좀 뭐 이렇게 있다면은 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축구라는 게 정말 이게 축구가 공이 둥글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축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1위가 꼴등할 때 잡히는 게 축구잖아요. 축구 몰라요? 네, 축구 정말 모릅니다. 예. 네. 그냥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재밌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2022 시즌 K리그가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개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꿀TV도 여러 가지 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또 생생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뭐 월요일이라든지 월 주초에 또 김현웅 위원과 함께 재밌는 또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